감가 수정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제 원가 방식에 들어오셔서 462쪽부터 보고 있는데요. 원가 방식에 의해 개념 정도, 개념 산식까지는 봐야 되겠죠. 개념 산식까지는 보시고 일단 적용 대상이나 장단점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도 의의는 보시고요. 종류의 기억 니은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디귿은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 그 학습을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진도를 이렇게 각각의 단원을 공부를 하더라도, 주제를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하고 있지 않죠? 다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좀 쉬운 내용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일단 쉬운 거를 먼저 하는 거죠. 다음 순환 되면 이제 조금 더, 채워 들어가는 거죠. 다음 순환은 제 말 속도가 이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빨라집니다. 말 속도가. 예? 지금 제 말 속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느린 편 아닌가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도 간신히. 그나마 알아들으시네. 그럼 됐죠. 공법이 아마 제일 빠를 거예요. 공법은 날아갈 겁니다. 원래 그래요. 딴 데도 다 그래요. 딴 데도 다 그래요. 공법은 날아갑니다. 저도 공법 수업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뭔 생각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워낙 빨라서. 워낙 빨라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법도 분량이 많고. 그래서 민계공, 민계공 하죠. 민법은 좀 덜 빠른가요? 아, 민법도 빠른가요? 근데 3, 4월 달은 조금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약간 살을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이 많은 양을 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못하니까 1, 2월 달에 했는 것 중에서 약간은 중요도가 낮은 거는 일부는 이제 빼기도 하죠. 1, 2월 달에 설명을 드렸던 것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했으니까 일단 이번 순환은 지나갑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하는 거고 중요도가 낮은 거는 1, 2월 달에 설명했으면 3, 4월 달에 안 하고 5, 6월 달에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난이도 높은 거는 3, 4월까지도 안 합니다. 5, 6월 가서야 이제 난이도 높은 걸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산정 기준에서는 도급 방식 기준. 이 도급 방식 기준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이윤이에요. 이윤.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표준적 도급 건설 비용 안에 이윤, 적정 이윤을 고려하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항목들을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 464쪽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서 디귿의 단위 비교법 이것만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거요. 그게 우리 왜 평당 얼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465쪽에 감가수정으로 가면 돼요. 자, 감가수정도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 감가요인, 감가수정, 감가상각비교, 감가수정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 감가 수정하고 하려고 하죠. 지금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세 가지 했고요. 감가 수정에서 첫 번째 감가 요인이라는 감가 요인은 물, 기, 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법률적 감가는 참고로 보는 거예요. 중요도는 낮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으로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가가 이 물리적 감가죠. 근데 기능적 감가는 앞에서 어떤 얘기 할 때 있어요? 균형의 원칙 할 때 있죠. 엘리베이터. 이게 물리적으로는 전혀 손상이 없어도 제 기능을 다 못할 때. 자, 요 위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거든요.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아까 달동네 고급 빌라 그랬죠. 부동산 내부 상태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인근 환경하고 안 맞거나 해서 나타나는 감가는 모두 다 경제적 감가예요. 지금은 이 물기경 뜻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좀 더 내용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감가 요인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감가 수정 방법이 있죠. 감가 수정 방법은 여러 가지 감가 수정 방법이 있는데 내용 연수법, 관찰 감가법 등 분해법이라든가 나머지들은 제 등이요 등 내관 분시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내용 연수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 연수법 할 때 이 내자는요 안 내자가 아니고요 견딜 내자, 견딜 내자. 견디는 것을 이제 버틴다라고도 하죠. 버틴다, 견딘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는 버팀 연수예요. 버팀 연수. 그러니까 건물이 물리적으로 버팀 연수 하면은 그 물리적 내용 연수가 되고요. 경제적으로 버팀 연수하면 경제적 내용 연수가 돼요. 그럼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새를 놔도요. 새를 놔도 새가 잘 나가지도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낡은 그런 상태. 물리적으로는 전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도 경제적으로는 차라리 헐고 새 건물 짓는 게 낫거나 대수선을 하거나 하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제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 연수는 당연히 경제적 내용 연수예요.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내용 연수법의 특징은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제가 아까 10년 이제 건물 짓는다 그랬잖아요. 옆에 친구가 지은 거 보고 똑같은 설계로 더미를 지었는데 10년 후에 잔가가 1000만 원 남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간 9000만 원 떨어진다 아까 했었지 않습니까? 그 10년간 매년 1년 단위로 얼마가 되느냐 감가가 1년 단위로 감가가 얼마 되는지를 봐서 1년 지났으면 한 해 것만 빼고 2년 지났으면 두 해 것 빼고 3년 지났으면 세 해 것 빼고 이렇게 하는 게 내용 연수법이에요.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이라는 것은 매년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거와 정율법이 있어요. 요거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액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률법하고 비교해야 돼요. 감가율이 일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금법이요. 세 가지인데, 이 상환기금법은 얘네들과 급이 같아요. 중요도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액법, 정률법이. 그러니까 감가 수정 방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정액법과 정률법이요. 나머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정액법, 정률법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정액법, 정률법. 지금 감가 수정하고 있어요, 감가 수정. 이 감가 수정액을 다른 말로 감가 누계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해 지나갔을 때는 매년 매년의 감가액을 다 합산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정액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1억인데 아까 어떻게 했죠? 내용 연수 말 잔존 가치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게 전체 내용 연수가 몇 년? 전체 내용 연수가 10년이었죠. 전체 내용 연수 10년 말 잔가가 얼마고? 10년 말 잔가가 1000만 원이고 그러면은 10년간 얼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10년간 9천만 원 떨어뜨리는 거죠. 이걸 똑같이 정액법을 한다면 9천만 원을 몇 등분해야 돼요?
열등분 했지 않을까? 그래서 한 해 한 해 얼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떨어지죠, 이게? 똑같은 금액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끝까지 10년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10년 지난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천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 지난 거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빼나가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 1억에서부터 제조달 원가 1억이잖아요. 1억에서부터 저 누계 해서 빼내는 거죠. 9일은 9, 9, 28, 9, 3, 27 지난 연수만큼 맞나요? 계산이 나와서 또 마비된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정액법이에요. 그럼 정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 그랬죠? 매년 감가율. 이것이 1억인 거는 똑같아요. 여기 천만 원인 것도 똑같아야 되겠죠? 이 조건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맞나요? 이 조건하고 똑같은데, 자, 10년간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9천만 원 떨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9천만 원을 10등분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정율이에요, 정율. 1년, 매년 매년 감가되는 율이 일정하다, 율.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정율을 사실, 우리 시험에서 문제에서 정율을 줘요. 근데 실제 이 값을 가지고서 정률을 계산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1 빼기 10년이죠. 10년. 이게 10년이잖아. 10년. 10년 말 잔가잖아요. 그러면 10 제곱 근에 1억에 1000만 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약 0.2가 나와요. 이거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죠. 이렇게 하면 몇이 나온다고요? 0.2. 예, 공학용 계산기로는 계산하면 돼요. 약 0.201xx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준다고요? 0.2를 줘요. 그러면은 첫 해는 얼마 감가된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1억 곱하기 0.2 하면은 2천만 원 되겠죠? 이게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요게 바로 뭐예요? 정율이에요. 영점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전년 말 잔가라고 해요. 전년 말 잔가. 그럼 첫해 말 잔가, 이게 첫해 시작할 때니까, 첫해 시작할 때니까 1억으로 시작하는데, 요게 잔가가 얼마가 남아요? 8천 남죠? 요게 바로 적산가액과 같아요. 남는 게 적산가액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연도는,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연도는 전년 말 잔가가 얼마였어요? 8천에 20%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1600이죠. 여기는 6400이죠. 그럼 세 번째 연도는 여기가 6400이 와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10년째 가면은 전년 말 잔가에 해당하는 게 1250일 거예요. 그러면은 250이 나옵니다. 전년 말 얼마였었다고요? 1250에서 20% 감가하면은 얼마가 남아요? 맨 끝에 이제 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첫 해는 얼마 치지만, 첫 해는 바로 2천만 원, 그 다음에 160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1280만 원. 한 세 번만 쳐도 거의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세 번만 쳐도 20%씩. 그러면서 마지막에 얼마 친다고요? 마지막 250이죠. 250. 그래서 다 더하면은 얼마란 얘기요? 9천만 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만 원 남는 거죠. 여기서는 900씩 해서 몇 번 떨어지면은, 10번 떨어지면 9천만 원 떨어지고 천만 원 남는 거죠. 자, 요렇게 되도록, 여기가 요렇게 되도록 아까 요 공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나온다고요. 요 공식으로 해서 하면 약 0.201 요 그 숫자를 적용하면은 예, 여기가 마지막에 천만 원이 남아요. 됐죠? 자, 이게 정률법이야.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매년 감가액이 다르죠.
첫 해는 엄청 많죠. 2000, 1600. 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건 누구고, 이건 정률법, 정액법이죠. 정액법. 매년 감가액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정률법이지, 이게. 그래서 처음엔 감가액이 크다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비교해야 돼요. 예, 지금 최근에 이거 이론 문제로 너무너무 이론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이론 문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액법과 정률법을 이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 물건이 가치 하락하는 게 뭐가 더 비슷해요? 정률이 더 비슷하죠. 예, 보통은 포장만 뜯어버리면 중고가 돼버리니까 처음에 가치 하락이 많고요. 나중에 가치 하락이 적습니다. 맞죠? 근데 어떤 게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정률법이 더 어려운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쉬운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쉬운 방법이 정액법인데 정액법을 하자니 실제 가치하고 차이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받았다고 이게 바로 중고부동산 되는 거 아니거든요. 건물은 오차가 크지 않아요. 정액법을 적용해도 어느 정도 오차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오차라는 게 정률법 적용한다고 오차가 없을까요? 정률법도 마찬가지 공식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완벽하지는 않다면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쉬운 정액법을 하더라도 건물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 구축물에는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정액법 아니에요. 건물 구축물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액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산이나 기계류 같은 거는 정률법을 적용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정률법이 출제가 됐어요. 처음으로. 계속 정액법 출제되어서 계산 문제로. 근데 계산 문제로 정률법이 출제되면은 더 쉬워요. 왜냐면은 작년에는 이걸 30% 줬거든요. 정률을. 이게 몇 년짜리 몇 년짜리 이런 건 안 알려주고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정률법에서는 정률만 알면 돼요, 이게. 제조달 원가가 1억이고 정률 30%를 알려줬어요. 2년 경과한 건물의 적산가액을 물었어요. 자, 이게 20% 적용하지 말고 몇 프로 적용하라고요? 30%. 1억은 똑같았어요. 다른 거는 안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년 경과했으니까. 예, 굉장히 어렵게 계산했죠, 지금 다들. 30%가 감가된다는 얘기는 70%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30%를 뺄 생각하지 말고 70%를 곱할 생각하라고요. 여기가 7000이죠. 여기서도 곱하기 70% 하면은 그냥 77이 49 끝이에요. 정률법이 나올 때는 요 0.7, 요걸 전년 대비 잔가율이라 그래요. 전년 대비 잔가율을 계속 반복해서 곱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될 때는 뭐가 더 쉬워요? 정률법이 더 쉬워요. 정액법은 한참 시간이 걸려요. 정률법은 그냥 전년 대비 잔가율 그냥 반복해서 곱하기만 하면 돼요. 작년 문제에서 작년 문제 1억 0.7 해서 그냥 77이 49 끝이에요. 몇 초면 돼요? 몇 초면. 근데 계산 문제라고 사람들이 너무 그냥 아예 그냥 버려버리니까 아무리 쉬운들 버려버리면 끝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감가 수정 방법에서요.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내용 연습법을 보시면 되죠. 정액법이나 정률법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상환기금법 있죠.
상환기금법에서는 가나다 이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예,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상환기금법에서는 가의 첫째 줄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자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468쪽에 상환기금법에 가입니다. 가. 상환기금법에 가의 첫째 줄 끝에 이자 상당 이자.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이 정액법이나 정률법은 이거 다 감가하면 얼마예요? 총 9천이죠. 이거 다 감가하면 얼마예요? 이것도 9천이죠. 자, 감가된다 이걸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본을 회수를 해야 돼요. 이 건물이 낡아지는 만큼 벌어들이는 임대료 수입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원금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더하는 거죠. 여기도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더하는 거죠. 근데 상환기금법은 뭐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고요? 어디 갔어?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매년 감가되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 점에서는 정액법과 같아요. 매년 감가되는 금액은 똑같은데 얘네들이 회수된 자본이 적립이 돼서 10년 후에 9천이 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자가 붙어서 9천이에요. 쟤네들은 이자 안 붙고 9천이지만 그러면 이자부터 9천이면은 매년 매년에 불입되는 금액은 900보다는 작아도 돼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정액법의 900보다는 작은 금액이 돼요. 요 차이가 뭐 때문에? 이자 차이 때문에. 됐나요? 10년 후에 얼마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9천만 원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잔가하고 원금 1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1억 9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번 얼마씩 불입하면 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감채기금교수예요, 감채기금교수.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도 해요?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해요. 됐나요? 자,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자를 고려한다. 자, 이 여러 가지 감가수정 방법에서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상환기금법밖에 없어요. 이자 나오면 상환기금법이고요. 상환기금법 하면은 이자 생각해야 돼. 됐죠? 그럼 됐고요. 그 밑에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 위주로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 타이틀 위주로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하는 법 이런 게 있다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예,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 있죠. 470쪽에 그게 이제 세 번째 주제거든요. 이게 아까 감가수정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감가요인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감가수정 방법 세 번째가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라고 써놓으세요.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자, 이러면은 이제 뭐가 끝났는가 하면은 원가 방식이 끝났어요. 자, 이제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시간이 제일 적게 걸려요.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준 가액을 계산하는 거죠. 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줄여서 이제 거사비 해요, 거사비. 비준 가액은, 이 말이에요, 비준 가액은.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이다. 그렇죠.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 자, 이것은 대상의 비준 가액, 대상의. 대상의 비준가액이고 대상의 적상가액이고 대상의 수익가액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의 거래 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른 물건의 거래 사례를 구해야 하는 그 거래 사례 가격을 구해야 돼요. 사례 가격. 사례 가격을 구해야 하는 이제 이 비교하는 놈이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똑같을 수가 없죠.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개별성 때문에 서로 물건이 달라요. 그리고 거래 사례니까 이미 과거에 거래됐던 거 아닌가요? 거래 사례니까 과거에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거래된 놈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그 시간, 아까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이 자꾸 변하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은 가격도 변하니까 몇 달 전에 거래된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는 하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뭘 해줘야 돼요? 수정, 보정을 해줘요. 보정. 보정을 해줘야 돼요. 얼굴만 보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정해야 돼요. 이것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보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례가 1억에 거래됐는데 얘가 급하게 거래되느라고 1억에 거래됐대요. 이민 가려고 물건을 싸게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그것보다는 더 높게 거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더 높게 거래된 금액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수정 작업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곱셈의 방식으로 수정을 해요. 곱셈. 곱셈의 특징은 1을 곱하면 같은 수가 되고요.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숫자가 커지고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작아지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될까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야 될까요?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1억보다 더 비싸게 거래됐을 테니까. 맞나요? 자, 곱의 방식으로 하는데, 자, 이렇게 얘가 특별한 사정으로 고가로 거래됐거나 또는 저가로 거래됐을 때 정상적으로 거래됐는 것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고 해요.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정보정. 아시겠죠?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면 돼요. 일단. 자, 근데 사정보정을 하는데 지금 요 사정보정할 때 곱하는 숫자를 사정보정치라 그래요. 사정보정치 숫자를. 그 사정보정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예, 실제로 이렇게 적용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례가 급매로 인해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됐대요. 그래서 1억에 거래된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1억보다는 더 비싸게 거래됐을 텐데 여기에 곱하는 숫자가 1보다 큰 수라야 되겠죠. 그 숫자가 몇일까요? 그 숫자가 바로 사정보정치예요. 몇 줄 곱하면 될까요? 1.2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1보다 큰 수를 곱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자, 1보다 이걸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다른 작업들도 있어요. 그 다른 작업들도 모두 다 사례분의 대상, 분수꼴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모의 사례가 되고요. 왜냐? 사례를 기준하기 때문에 기준한 것을 항상 분모로 쓰는 겁니다. 이걸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서요. 1보다 큰 수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분자를 키우는 방법과 분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1보다 큰 수를 곱하긴 곱해야 되는데 분자를 키워서 곱해야 되느냐 분모를 낮춰서 곱해야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1보다 큰 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근데 문제에서 사례가 이렇게 나왔죠. 사례가 20% 저가 누구의 누구 사례가 주어져 주어 이럴 때는 사례 숫자를 바꿔야 돼요. 저가로 돼 있죠. 20% 낮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80분의 100을 해서 1.25를 집어넣어야 돼요. 1.25 해보면 짝이 안 맞습니다. 보세요. 1.2를 하면 1억 2천이죠. 그러면 1억 2천 대비 20% 저가면 2,400이에요. 1억 2천에서 2,400 빼버리면 9,600이 나옵니다. 1억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캐치할 수 있는 요령들이 있다면 요령들이. 자, 뒤에 다른 거 할 때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 개별 요인이
들어오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상이잖아, 대상이. 5% 우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분의 105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잘 찾으면 되는 주어를. 자, 근데 이런 수정 작업을 하는 게 사정 보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된 시점과 기준 시점에 시차가 있을 수 있죠. 시차가 있으면은 무슨 수정도 해줘야 돼요? 시점 수정도 해줘야 돼요. 그 변동의 원칙에 따라. 변동의 원칙에 따라. 자, 아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하지 않았나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했죠. 그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근데 사례가 인근 지역 안에 있으면 지역 요인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 요인이 같기 때문에. 근데 사례가 유사 지역이라면 이 말이에요. 사례가 유사 지역이라면. 인근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유사 지역의 사례라면 대상 부동산은 여기 있는데 사례 부동산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가격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격차를 보정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동네하고 저 BRT 다니는 동네하고 예, 말하기가 마음 아프지만 분명히 가격 차이가 나요. 가격 차이 나죠. 같은 아파트라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 우리 집은 브랜드 있는 아파트고 저쪽은 브랜드가 좀 떨어지는데도 더 비싸. 그럼 가격 차이가 나면 사례를 그쪽 지역에서 사례를 구했다면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해야 되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역 요인 비교라 그래요. 예, 그 다음은 개별 요인 비교까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작업을 해서 비중가액을 구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많다고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설령 출제가 되더라도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해서 출제를 해요. 두 개나 세 개. 그러니까 사실지게 수정 작업이 대체로 여기서 이걸 출제한 적도 있는데 자 이거를 비교를 할 때 말이에요. 비교를 할 때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비교를 할 때 예? 비교를 할 때 차이 나는 항목들을 수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지게 이렇게 사실지게 이렇게 수정을 한다 이렇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사실지게. 됐습니까? 됐냐고요? 사실지게. 자, 이제, 요 보정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이 거래사례비교법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요. 자, 471쪽에 거래사례비교법의 의의를 보십시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형성요인 또 나왔죠? 형이죠 형 형 일찌개죠 일찌개 일찌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에요. 그런 것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죠. 같거나 비슷한 이게 뭐예요? 대체 가능해야 돼요. 대체 원칙이죠. 대체 원칙. 그런 물건의 거래 사례죠. 거래 사례.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또 나왔죠. 지금 사시지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인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자, 결국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뭐예요? 물을 때는 요 공식을 문장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지게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비교할 때는 수정 작업들 사실지게 수정 작업해야 된다. 됐나요? 자, 이거 보고 읽어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니 얘하고 얘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대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그러니까 대상 물건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 나는 부분을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 문장, 이 공식을 그대로 문장으로 나타낸 거예요.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은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똑같아요.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여기는 이제 임대 사례가 돼야 되죠.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군데가 차이는 게 거래 사례, 임대 사례. 그다음에 가액 임대료 이렇게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임대사례비교법이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하나는 가액을 산정하는 거고 하나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고 세 군데가 차이나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이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산식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지게 사례와 비교해서 그다음에 장단점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례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죠. 사례선택 기준 있죠. 자, 그것만 이제 거의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뒤에 넘어가면은 나머지는 계산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 사례 선택 기준은 그냥 순서대로 뭐예요? 사실지게, 사실지게 사정 보정 가능하냐?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자. 얘가 특별한 사정이 개입돼서 싸게 1억에 거래됐대요. 근데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건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례를 선택할 때는 이 말이에요. 뒤에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 작업을 할 수 없으면 처음서부터 선택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정 보정 가능해야 돼요. 시점 수정 가능해야 돼요. 거래된 것을 확인은 했는데 1억에 거래된 것을 확인했는데 언제 거래됐는지 몰라. 그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자, 요거는 조금만 주의하면 돼요. 이거는 뭐 개별보다는 지역 얘가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위치 유사성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넓은 의미의 위치예요. 넓은 광의의 위치예요. 그래서 대기 어디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대기 어디세요? 그러면 대기 어디세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뭐 여기 세종시에서 물을 때는 당연히 세종시라고 생각할 거니까 뭐 삼생활권 뭐 무슨 동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다 네 집이냐? 어디 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위치가 어디세요? 할 때 무슨 동, 뭐 이렇게 무슨 어디, 뭐 무슨 지구, 뭐 이렇게 할 때는 넓은 의미로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 유사성은 어떤 획지나 필지 개념의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넓은 의미예요. 여기가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면 저희 차가 집이 익산이라 그랬죠. 익산에 삼양라면이 거기 있거든요. 삼양라면 공장이.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서 제 손이 한가로웠어요. 그래서 지난해 삼양라면 공장이 보이길래 저 공장이 용도 지역이 어디 있을까? 땅값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루리스 이 앱 알려드렸었죠. 루리스 L-U-R-I-S죠. 이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열어가지고 그 지도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위치 선택을 터치를 한 후에 그 내가 알고 싶은 땅을 터치를 하면은 거기 색깔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딱 바뀌죠. 그래서 삼양라면 공장 거기를 탁 터치하고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거기 이제 규제 정보 보기가 있어요. 규제 정보 보기 딱 누르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공장이잖아요. 공장인데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 녹지 지역 안에 공장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공업 지역이 아니에요. 자연 녹지 지역 아니에요. 그럼 공업 지역의 땅값하고 자연 녹지 지역의 땅값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근데 그 삼양라면 공장 부지가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례가 있다면 공업 지역 내 공장 부지 사례를 구해 오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맞죠, 이게. 그럼 어느 지역 안에 공장 부지 사례를 구해 와야 돼요? 자연 녹지 지역 안에 공장 부지 사례를 구해 와야 돼요. 이게 위치 유사성이에요. 여기서 말한 위치 유사성 그게 같아야 돼요. 용도적 지역이 비슷해야 돼요. 지금 준주거 지역의 점포다 그러면은 사례도 준주거 지역의 점포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비슷해요. 그게. 특히나 도시지역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규칙상 도시지역에서는 똑같아야 돼요. 그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위치 유사성이. 아시겠죠? 지역이 비슷해야 돼요.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물적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물적 유사성. 요거는 대상 부동산이 이거는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면 사례 부동산도 아파트라고 해야지 연립 사례를 가져오면 돼요. 다세대 사례를 가져오면 안 돼요. 대상 부동산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부동산도 목조라 해야 되고 이게 물적 유사성 됐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례 선택 기준이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그 오른쪽 페이지 473쪽에 배분법에서 창구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어려워요. 요거는 좀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은 많이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수준에서만 멈춰버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버릴 건 만약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버렸어요. 버리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이러면 이제 불안하겠죠. 또 이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것 테두리 줄기 그런 것 위주로 하시고 살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우고 안 되면은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 473조의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뒤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다 계산 문제와 관련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보정치를 계산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분의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를 바꾸느냐 대상을 바꾸느냐 그거예요. 사례가 어떠하다 그러면 사례를 바꾸고 대상이 어떠하다 하면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점 수정만 다른 얘기가 조금 더 있고요. 다른 건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순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계산 문제도 좀 다룰 거예요. 계산 문제 다룰 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좀 쉬시고요. 아, 쉬는 게 아니고 476쪽에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는데 476쪽에 거기 옆에다가도 비교 방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 비교 방식이 이렇게 두 개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이론적으로는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경우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따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해 놨어요. 토지를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여기에다가 사례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방식은 똑같아요. 대신 표준지 공시지가가 들어갈 때는 사정 보정이 없어요. 시지계만 하면 돼요. 시지계. 사정 보정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정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공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이미 뭐가 보정이 된 상태예요. 사정이 이미 보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정 보정 없이 그냥 시지계 하는 거고 사례 가격으로 시작할 때는 사시지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좀 쉬고 이제 수익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